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이루가 아빠 깜짝 왜 그래 문을 열고 아빠 하고 들어와. 왜 그래 깜짝 놀랐어. 어? 왜 그러니까 아빠 아빠 콧물 형 착각한대요. 아 왜 아침부터 또 이렇게 또 수다를 떨어. 그런 말 하지 마. 이렇게 그들 딱 보여주는 거야. 오 깜짝 놀란 거야. 그래갖고 막 진짜 눈물 날도록 좋더라고요. 하더라고. 내가 막 내가 왜 이루가 장가가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. 그런 느낌 있죠. 뭔 말인지 알지? 아, 그럼. 기다렸던 장가잖아. 그러니까. 그러게요. 형님 근데 이제는 성공한다고.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이루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. 장가를 가야 돼. 빨리 가야 된다. 그래. 책임감도 있고. 예예예예 예, 예, 예. 걔도 시간 좀 줘. 시간을 좀 줘봐. 사실 저는 얼마 전에 건물 형이 연락이 온 거예요. 그러니까 형 이사했으니까 뭐 집들이하게 놀러와 그래서 왔어요. 저는 이제 집들이 한다고 하니까 되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 알고 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. 혼자 와가지고 형이랑 둘이서 이제 소주를 이렇게 마시고 있는데 뭐 동생을 한 명 부른다고 해서 오신 거예요. 그래서 그때까지도 전 몰랐어요. 그래서 마시고 있는데 저한테 건모 형이 야 인사해. 누구예? 예, 형수님이라고. 내가 저는 안 믿었어요. 안 믿었어요. 맨날 장난치니까 안 믿죠. 그렇지 안 믿지. 장난기가 많으셔서. 맨날 정신차만 소리하고 술마시고 헛소리하니까 그냥 에헤 그리고 사실 무시하고 그냥 술 먹는데 건모 형이 이게 뭐 가지러 가시고 하시면 야 어때 어때 그러는 거고 한 말 계속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. 그래갖고 아 진짜구나. 그래서 제가 저는 그때부터 이제 저 시선은 이제 바뀌었죠. 이 형수님을 바라본 시선이. 오.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아 이건 또 뭐니 근데? 요거 형. 요거 웨딩 드레스. 어 지금 뭐야? 요 웨딩 드레스. 아~ 너무 이쁘다. 오늘은 장교수를 위한 회가 되겠어. 뭐. 장교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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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로. 장교수. 이야. 와. 아 만들었구나. 아유. 어 진짜? 오. 아, 얼굴, 얼굴 밥집. 그래서 그냥 제가, 아유. 아, 얘 진짜. 아유, 너무 잘한다. 아, 대단하다, 야. 여보, 당신은 결혼 26년째인데 이런 게 있긴 하나, 여기 있어? 아니, 아니. 갑자기. 아니, 이런 거 해놓으면 내려놓기가 무섭게 야, 먹었잖아. 지금.